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안틸라 그 빌딩이라고 해서 실제 살고 있는 빌딩이 실제 높이는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한 60층 정도 되는 개인집이죠? 개인집인데 한국 아파트로는 60층 높이. 60층 높이. 또 우리가 인도 하면은 인도에서는 영어를 쓰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네네. 네. 이게 제2 모국어라고 해야 되나? 부공용어라고 네. 표현을 하던데. 네네. 근데 인도에서 영어를 쓰는 건 예전에 영국 식민지. 네. 예, 그 영향이 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있죠. 그거 말고도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있죠.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영국 식민지로 한 200여 년을 네. 인도가 보냈지만, 지금 현재, 자, 한 가지 뭐 짧게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인도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국어가 한글이잖아요. 예, 우리말. 인도의 국어가 있을까요? 있죠. 인도의 국어. 예, 네, 인도의 국어. 없나요? 그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질문하실 때 이제 공용어라는 네, 공용어.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그 인도의 공식적인 공용어, 공통으로 쓰는 언어가 네. 힌두어를 포함해서 22개가 있거든요. 힌두어를 포함해서 22개요? 22개. 그런데 언어가요? 언어 공식적으로 이제 쓰이는 공용어가 22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힌디어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그 힌두어도 10명 중에 4명만 쓴다. 즉 4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60%는 이제 힌두어를 안 쓰는 인구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쓴 제1의 언어도 40%밖에 모르는. 그렇죠. 그 힌두어 가지고 딴 데 가서 말하면 사람들 외국어로 알아듣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힌두어를 쓰는 그 북인도 사람이 네. 저쪽 남쪽에 뭐 타밀라두나 첸나이나 뭐 그런 쪽에 가가지고서 이제 힌두어로 말을 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그 철자도 그 캐릭터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그 영어의 어떤 그 소용, 즉 쓰임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공용어다, 부공용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인도 사람들끼리는 22개의 그 언어보다는 영어가 네.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북부 네. 사람, 남부 사람 만났을 때 말 안 통하면 네. 그냥 영어로 하는. 말 안 통하면 영어로 해야죠. 네. 근데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거의 다 영어를 잘 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그 영어를 쓰는 인도 사람들의 숫자는 약 1억 7천만 명 정도 된다. 아, 그것도 네. 많은 건 아니네요. 많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물론 절대수로는 많습니다만. 네, 절대수로는 1억 7천만 명이니까 예. 어마어마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도시 내지는 2선, 1, 2선 도시에 사는 거죠. 영어 쓰는 친구들이. 그래서. 14억 중에 1.7억. 네네.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2011 우리나라처럼 그 인구 센서스를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인구 센서스를 인도에서도 하는데. 인구조사. 예, 인구조사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2011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1년인데 매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21년에 해야 되는데 2021년에 팬데믹. 아. 예.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2011년도 통계를 보면 그나마 인도에서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숫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때 네. 전체 인구의 11%였었으니까 그걸 갖다가 역산을 해서 지금 현재 인구에 계산을 해보면은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나오는 것이 예상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인도에 진출한다, 사업을 한다, 아니면 공부하러 간다, 여행 간다 할 때 뭐 인도 언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영어 열심히 예. 해서 예.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영어도 영어지만 우리 그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이 뭐 미국인이든 뭐 어디 영국인이든
뭐 스페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우리나라에 와서 예. 거주하는데 한국말로 해주면 되게 반갑고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도시나 1선 도시, 2선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 없고. 큰 불편 없다. 하지만 인도 말을 해주면 좋아한다. 네. 혹시 그러면 대표님은 그 22개 인도 언어 중에 네. 하실 수 있는 언어가 혹시? 힌디어를 아주 쬐끄맙니다. 아, 네. 나머지 21개 언어는? 못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네. 아, 근데 그거는 뭐. 네. 배워놔봐야 솔직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뭐. 좀 난망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걸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경제적인 측면, 인도의 경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시죠. 네. 사실 우리가 경제 혹은 투자 측면 이런 측면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측면도 먼저 여쭤봤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인도가 명목 GDP. 네. 국내 총 생산을 명목으로 따져봤을 때는 세계 5위 수준. 네, 맞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네. 약 한 IMF 기준으로 한 3.5조 달러 네. 정도 됩니다. 이걸 다 어디서 만들어내는 건지, 어떤 산업인지, 그 인도 경제 저력은 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발달된 그 게? 저력이라는 게, 아까 총인구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넘어섰잖아요. 예. 총인구가 약 한 14억 3천만 명이 되니까 네. 그게 뭐 어마어마한데다가 이제 조금 좀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중요하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 그죠? 생산 가능 인구는 보통 보면 15세에서 한 64세까지의 인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인도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2014년서부터 벌써 거의 한 9년 전이잖아요. 네. 14년서부터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그 인구의 구조가 굉장히 젊습니다. 거의 평균 연령이 28세. 와. 그러면은 평균 연령이 28세. 네네. 와, 우리나라는 40세가 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43세인가 4세, 4세로 제가 알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10살이 많은 38세거든요. 네. 평균 연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인구 배당 효과를 본격적으로 앞으로 누리게 될 것 같아요. 인구 배당 효과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인구의 그 피라미드가 아니라 약간의 그 항아리 구조가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까 네. 생산 가능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돈을 버는 인구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서 위에 그 부양을 해야 될 노령 인구는 적고.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밑에도 항아리가 되면서 밑에도 이제 새로 태어나는 그 어린애, 깐난쟁이들이 좀 네. 적어지면서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것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구 배당 효과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그 인구 배당 효과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누리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한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려면 중산층의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 중산층이 BCG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은 2억 명 플러스 알파 네. 2025년에 한 5.5억 명 정도가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달러 텀으로 보면은 약 한 7,800불에서 한 38,000불 정도 되는 가구당 소득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산층이 이제 커지는데 자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젊은인구 구조 그다음에 늘어나는 중산층 이런 것들이 결국 거대한 그 시장하고 이제 구매력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저력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덧붙인다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동안에 보면 2020년만 빼고 2020년은 굉장히 극단치가 나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때 마이너스 7.3% 중국도 2.3%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아마 플러스 성장을 중국이 했을 텐데 네. 인도가 이제 마이너스 7.3% 성장했는데 2014년서부터 2022년까지 2020년만 수치를 빼고 본다면 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7.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중국은 얼마를 했냐? 한 6.5% 정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빠르게 그 성장. 예, 한 9년 정도 그 기간 동안 보면 더 빨리 성장을 한 거죠. 이야. 거기다가 이제 아까 그 평균 연령도 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인도의 그 본격적인 저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목 GDP는 세계 5위 수준인데. 그렇죠. 근데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걸 나누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인당 GDP는 2,400달러.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2,400달러면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고. 네네. 이렇게 나눠보면 참 얼마 없어 보이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2,400달러, 요새 이제 올해 IMF 기준으로는 한 2,600달러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여하튼 간에 중국하고 그것도 비교를 해보면 중국의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아하. 그래갖고 여유가 이렇게 많은 그런 쓸 돈이 가처분 소득이 여유가 있는 구조는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산층의 숫자가 빠르게 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헷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산층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좀 뭐 신 대표님은 거기서 현지 사업을 이제 무역업을 하시니까 네네네. 그들의 구매력, 네네. 소비 여력, 소비 수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게 이제 아까 뭐 1인당 2,400불 정도로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 구매력은 보통 보면 PPP라고 해서 네. Purchasing Power Parity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1인당 그 구매 1인당 GDP에 곱하기 3.5 내지 한 4배 정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구매력 기준에서는 한 9,000불 정도가 1인당 쓸 수 있게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체감상 이야기하기에 조금 뭐 가전제품을 많이 사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고 네. 근데 예전에 CJ 오쇼핑에 계실 때도 우리는 이제 그 뭐라 합니까 그 빨래 건조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빨래 건조대를 쓰고 그때 네. 그거 되게 많이 파셨다고 네네. 하는데 그게 뭐 한 1년에 10만 개씩 팔았죠. 와. 네,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소비 수준도 한 그 정도에서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수준으로 보면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도 하면 전통적으로 신분제 사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023년 네. 참 21세기가 된 지도 23년이 지났네. 네, 네. 지금의 사회는 어때요? 그 신분제라는 잔재가 남은 건지 아니면 현재도 그냥 그게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건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러 그 기사에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신분제는 예. 카스트를 말씀하시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 피라미드처럼 뭐 맨날 그려져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뭐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리고 상인 계급이 바이샤, 그다음에 노예 계급이 이제 천민 계급이 이제 수드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나왔는데 그 카스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신분이 이제 불가촉 천민 이제 걔네들 말로는 거의 인도 말로는 그 피라미드 밑에 표시도 안 되는 계급들 표시도 안 되는 계급들이 그 밑에 더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인도 말로 이제 달리트 내지는 뭐 하리잔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저 계급도 있는데 이런 어떤 신분제 즉 카스트 같은 경우에는 쭉 이어져 내려왔고요. 네네네.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에 저는 뭄바이라는 대도시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대도시가 크게는 한 8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대도시나 그 뭐 2선 도시 정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카스트 신분제의 어떤 적나라한 그런 영향 여파 이런 걸 볼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고요.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어떨 때 보이냐면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그게 이제
겉으로 보면 이렇게 그 카스트 신분제가 뭐 불가촉 천민까지 포함해갖고 이제 다섯 개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네.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하나하나의 그 카스트마다도 예를 들어서 바이샤면 바이샤, 크샤트리하면 크샤트리 아 내에서도 다 이렇게 커뮤니티가 조금씩 이렇게 그 소그룹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할 때는 그 카스트를 따지죠. 상대방에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사실은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중매 결혼이 연애 결혼 말고 중매 결혼이 전체 한 85% 9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차라리 중매 결혼이 더 속 편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그 당사자와 당사자가 연애를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오히려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의미가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염두에 두고 봤을 때는 훨씬 큰 거죠. 그런데 네네. 뭐 로미오와 줄리엣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분제 사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네. 신분제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젊은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서 신분제를 뛰어넘고 막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그 많지가 않은데 네. 그 대개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아, 결국은 그 신분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네. 그런 것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비극. 그렇죠. 비극이 더 많죠. 예. 네. 일단 축복을 받는 결혼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도망가거나 예. 아니면 거기서 중지하고 다시 새 삶을 찾거나 아, 그렇게 결국은 이제 뭐 부모나 집안에서 헤어지도록 만들고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인도 부자들은 또 이게 레벨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규모도 그렇고 워낙 그 14억 인구 대국이다 네네. 보니까 네네. 인도의 부자는 또 한국의 부자는 또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막 럭셔리고 말도 못할 정도로 부자입니다. 부자들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극심합니다. 네. 인도의 어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낙후된 이미지. 이게 그래도 10년 전이랑 비교해 보실 때 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체감이 되시는지 아니면 좀 더디다고 느껴지세요? 얼마 전에 이제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얼마 전에 그 UN에서 나온 그 통계가 있습니다. UN에 이제 네. 빈곤 통계라고 그래갖고 MPI 지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티 디멘셔널 퍼버티 인덱스라고 MPI 지수가 UN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알고 계시는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같이 이제 조사를 해갖고 빈곤층에 관련된 전 세계 통계를 갖다 이렇게 집계를 해봤더니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빈곤층이 급격히 감소를 아주 많이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05년 2006년에 전체 그 빈곤층의 숫자가 한 6억 4,500만 명 정도. 잠시만요. 그게 빈곤층만 빈곤층의 숫자가 6억 4,500만 명. 아,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인도 인구로 보면 한 55% 정도 차지하는 거죠. 야, 빈곤층만 6억 4,500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예, 진짜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2020년 21년에 보니까 한 2억 3천만 명으로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더하기 빼기 하면 한 4억 1,500만 명 정도의 빈곤층이 없어졌다,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네. 예, 그래서, 적어도 이 빈곤층 문제를, 지난 15년 사이에 인도가 성공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빈곤층 2억 3천만 명 중에서 지난번에 그 성공 예감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네. 절대 빈곤, 극심한 빈곤층의 숫자가 한 6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2억 3천만 명 남아있는 빈곤층 중에서 극심한 빈곤층이 한 6천만 명이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럼 극심한 빈곤층이 뭐냐? UN의 정의를 따르면 하루에 네. 1.9불 이하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절대 빈곤층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500원 정도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게 인도에서 6천만 명. 아직도, 예.
하지만 그 이전에는 훨씬 많았다고. 예, 그래도 좀 나아지고는 있네요. 많이 나아졌죠. 예,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현지에서 느끼시는 그 빈부 격차?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정도. 굉장히 심합니다. 부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고요. 예. 가난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2억 3천만 명 정도는 빈곤층이다. 가난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도 하루를 2,500원 정도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건 이제 극빈층. 극빈층. 네. 극빈층. 그게 네.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 네네. 근데 그 인도의 부자들은 뭘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그냥 신분제 사회니까 그 조상 대대로 뭐 물려받은 것들 막 이런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신분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카스트가 신분 저 빈부 격차에 그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정비례해야 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재벌이 있듯이 인도에도 재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재벌들이 나름대로 그 열심히 그 돈을 벌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우리나라 정부가 재벌들에게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정책상의 그 혜택이라든지 준 것처럼 인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것들이 그 너무 짧은 순간에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극심해졌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도 뭔가 좀 고속 성장을 위해서. 네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런 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네네. 그리고 근데 인도 재벌은 또 이게 물론 다 뭐 전부 다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레벨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까 다르죠. 초반에 아다니 그룹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아다니 그룹보다 더 큰 게 암바니. 원래는 아다니 그룹이 작년에 그 작년 초에 기사가 나왔을 때 네. 지금 말씀하시는 릴라이언스 그룹의 그 무케시 암바니보다도 순위가 더 앞섰었거든요. 근데 바뀐 거예요? 이번 그 1월 달에 힌덴버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78조 원의 그 자산 가치가 깎였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순위가 뒤로 밀렸고요. 근데 릴라이언스의 그 무케시 암바니는 인도의 타타 그룹하고 더불어서 인도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성 그룹 같은 데인데 네. 뭐 전형적인 그 얘가 뭐 안틸라 그 빌딩이라고 해서 제가 있던 뭄바이에 무케시 암바니가 실제 살고 있는 네네네. 그 거주 그 빌딩이 실제 높이는 27층인데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그게 이제 층고가 높기 때문에 한 60층 정도 되는 그런 그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거기에 그 헬기 이착륙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인 집이죠. 개인 집이죠. 개인 집인데 한국 아파트로는 60층 높이. 헬기 네. 착륙장이 3개가 있고. 네, 강진을 진도 8까지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실제 한 600명 정도를 상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뭄바이 살았으니까 거기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직원이 600명 있다라는 거는 그 직원들이 뭘 만들어내고 생산 이게 아니라 네. 서빙하는 친구들, 관리하는 친구들. 가문, 가족들, 그 사람들 뭐 네. 먹여 살리고 청소해 주고 그렇죠. 서빙하고 그렇죠. 이런 직원이 600명. 네, 맞습니다. 부럽네요. 야. 저도 많이 부럽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건물이 네, 그랬죠. 사진으로도 네. 많이 나오고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꼽힌다 하더라고요.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집 하나가. 근데 빌딩 하나. 집이라기보다는 빌딩을 지어서 수직으로 자기네 가족들 살고 있는. 그렇죠. 실제로 가보시면 빌딩입니다. 높은 빌딩으로. 그 주변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요? 구경할 수가 있는데 가까이 접근하면 가까이 접근 못하게 이렇게 제지를 하더라고요. 경호원들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밖에서 보고 뭐 관광 코스기도 해요? 막 관광 코스가 되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 부자의 예. 그 빌딩, 집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집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갖고 무케시 암바니한테 네. 한번 전화를 걸려다가 네.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못했죠. 그래도 한국의 네. CJ에서 네. 계열사 네. 법인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와, 네. 만나기 쉽지 않겠죠. 인도의 삼성인데. 네네 그렇죠. 근데 네. 재산 규모로 보면은
이재용 회장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훨씬 많습니다. 이재용 그 회장이 아마 전 세계 순위가 200위권 바깥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무케시 암바니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룸버그 그 억만장자 지수로 예. 보면 전 세계 한 8등 정도 되더라고요. 8위. 와. 예, 순자산이 한 104조, 105조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순자산. 야, 세계 8등. Net worth. 예. 세계 8등. 네네. 네. 근데 8등. 그 릴라이언스 그룹이라고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 우리로 따지면 통신 재벌 그런 원래는, 인프라를 많이 갖고 네. 있는 회사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그 중화학 그 공업 그다음에 인프라 베이스의 그 사업으로 컸다가 지난 2016년도 9월부터 예. 뭘 했냐면 이제 통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통신 사업을 시작을 그 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매 1년마다 네. 1억 명씩 그 가입자가 는 거예요. 1년에 1억 명. 1년에 1억 명 가입자가 그래 가지고서 모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랬죠. 예.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4억 한 2천만 명 내지 4억 3천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있는데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결국은 그 향후에 그쵸. 그 가입자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어마어마한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예. 중화학에다가 통신. 네. 우리로 따지면 딱 SK그룹의 비즈니스 그렇게, 모델인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야, 근데 또 거기는 14억 인구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통신도 1년에 1억 명씩이 가입자가 되는 거고. 네네, 그렇죠. 야, 역시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인구가 많으면 내수기업도 글로벌 기업처럼 네. 덩치가 커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